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야, 김한규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야 희한한 공격을 하네요. 한덕수 총리가 젊은 여성 정치인만 공격한 이렇게 하고 공격을 하네요. 이거는 고민에 대해서는 이거 성희롱 아니냐? 네가 한덕 수 총리가 아니라 김한규 네가 젊은 놈이 저 한덕수 총리가 아버지 예? 저 김한규에 비해 김한규 74년생이고 한덕수 총리는 49년생이니까 아버지 뻘이 한덕수 총리가 하버드 박사 하셨는데 경제학 박사 하셨죠. 김한규는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네요. 그리고 뭐 학부교야 그렇다 치고 부모 뻘이고 그런데 아니 젊은 여성 아니 고민정을 공격하는 게 젊은 여성 정치인 공격하는 거냐? 맑다고도 되지도 않는 대정부 질의를 하니까 한 총리가 점잖게 야단친 건데 근데 그 젊은 여성이라서 공격한 거야? 나 이놈 웃기는 놈이네 이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에요. 이런 놈이 원내대변인이니까 아주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야 기자들한테 제가 3일 내내 대정부 질문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한덕수 총리의 태도 중 되게 특이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면박을 준 대상이 젊은 정치인이라 특히 여성 정치인이다. 그러면서 고민정, 강선우, 양이원영 내 총리가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이런데 야 고민정이 고민도 안 하고 우겨대는 거 그건 나도 공격해. 나도 고민정에 대해서 지금 맨 비판을 아마 수백 번 했을걸요? 그럼 내가 그 고민정에 대해서 그 젊은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냐? 양이원영은 또 젊었냐? 미치겠다 진짜. 이게 삐뚤어진 사고방식이고 이게 고민정, 강선우, 양이원영에 대해서 네가 성희롱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국회의원이고 단지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됐다고 하는 투야 네가 말하는 게. 야 여기서 여성 남성이 어디 있고 젊은 여성이 왜 나와 특히. 양이원영은 젊지도 않았지만 고민정도 뭐 그렇게 젊은지도 모르고 찾아볼게. 그런데 젊은 여성이라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 거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한덕수 총리가 이 사람들을 진짜 공격했다고 치자. 공격한 게 젊은 여성이라서 공격했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대정부 질의를 농락하니까 방어 차원에서 방어한 거야.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소리 지르는 약간 그 격앙돼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민정이 아니라 이쪽 소리 지르는 저 막 그 대정부 질의하는 데서 의자에 앉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여자냐? 대한민국 국회는 다 여자. 그리고 다 젊은 여자야. 거기서 젊은 여자가 왜 나와? 고민정 양이원영이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데 젊은 여자면 그럼 다 봐줘야 돼? 젊은 여자가 나라 팔아먹어도 젊은 여자니까 봐줘야 돼? 젊은 여자를 비판하면 여자 성희롱하는 거야? 이놈이 웃기는 놈이네. 네가 임마 고민정, 양이원영, 강선우에 대해서 네가 성희롱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젊고 성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된 거다.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약한 사람이다. 에? 불행하는 거냐? 이게 이놈이 하버드까지 나왔다는 놈이 젊은 놈이 그러면서 지가 이럽니다. 보니까 중년 남자로서 원짜한테나 어쨌든 지가 중년 74년생 그래 중년 남자라고 치자. 여기서 중년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게 웃기는 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것도 제가 대정부 질문 봤어요. 이 민정이 고민도 안 하고 말 같지도 않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런 자료로 공격을 하려면요.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냥 이런 내용으로 질의할 거다. 그 답변 준비하라. 해. 그래야 그 서류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방어할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느닷없이 어떤 서류 펼쳐놓고서는 왜 막 따지니까 한덕수 총리가 꼼꼼한 분이거든요. 이거 잘못 대답했다는 큰일 나잖아요. 가짜 서류인지 뭔 서류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건 원래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내에 그 질의할 내용이 오게 돼 있는데 안 왔다. 48시간 전에. 그러면 나도 충분히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검토한 다음에 내가 의원님한테 변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도 준비할 시간을 안 줬으니 나도 당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답변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한한 고민정이 뭐라고 난리치냐면요.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답변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그걸 이제 막으면서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민정이가 뭐가 유감이냐? 지금 여기 싸우자고 나왔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설전을 누가 이어갔냐? 고민정이 이어갔어. 싸우자고 덤벼든 게 고민정이야. 네가 말하는 젊은 여자. 고민정 의원 이거 김한규 원내대변인인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젊은 여성이래요. 그냥 공격받은 거래. 젊은 여성이래서. 이거 성희롱적 발언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이게. 싸우자고 덤벼든 건 고민정이었는데. 고민정이 그리고 한두 번입니까? 양의원 형이 한두 번이에요. 우격 따짐으로. 말도 안 되는 실수한 게 고민정이 실수 한두 번. 양의원 형이 지난번 국회에서 실수 엄청나게 한 거 알죠? 아, 일일이 얘기 안 할게. 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말도 안 되는 공격하고 실수하니까 나무란 건데 젊은 여성이니까 그랬대요. 이리. 큰일 날 놈들이네.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젊은 여성 정치인이 있으면 배현진 같은 젊은 정치인이죠. 그러면 배현진이 공격하면 그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냐? 아니잖아. 그런데 왜 한덕수인가 그래, 니네는. 아이 웃기나 웃기는 놈이네, 이거. 하여튼 이것들의 삐뚤어진 생각이요. 피가. 그러니까 74년생이면 이제 송트남이나 이제 김민석이라든가 림종석 동무라든가 얘네들 그 운동권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데 74생들도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랐냐? 어? 로스쿨 석사까지 한 놈이? 그리고 요새는 걸핏하면 한동훈 장관하고 맞짱 뜨면은 뭐 지가 뜨는 줄 알고 걸핏하면 한동훈 장관 걸고 넘어져. 어? 뭐 음파적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들이대들고 무슨 뭐 공방을 벌리려고 그래 일부러. 왜 좀 센 사람하고 붙으면 좀 존재감이 높아져. 그래서 한동훈 장관 걸고 넘어지고 한덕수 총리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야. 한 씨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냐? 복수혈전 벌이는 거냐? 한 씨한테 뭐 당한 아픈 가족사가 있냐? 왜 그러냐? 공교롭게도. 내가 이런 주장하면 너 웃기지. 공교롭게 한덕수 총리 한동훈 장관. 근데 한 씨의 니네 부모의 원수가 있냐? 너 그래서 한 씨 공격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웃기지. 마찬가지로 양의원 형 여성의원 정여성의원이라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임마. 무슨 젊은 여성이라서 공격해. 딱 떨어져. 자 고민정이가 자라나는 새싹 김한규를 고발합니다. 성희롱으로. 고민정이나 양의원 형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야 내가 실력 있어서 국회의원 된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나 뽑아준 거야. 국민들이 나 세수대야 보고 뽑았냐? 젊고 이뻐서 뽑아준 거냐? 아니다 임마. 아니다 이거야. 나이가 뭘 또 젊어. 딱 봐도 에? 중년 이상 돼. 무슨 젊어. 무슨 젊은 여성 하면은 20, 30대를 젊은 여성이라고 그래야 되잖아. 형이 몇 살인데 젊은 여성이고 양희원 형이 내가 검색해보자 이놈. 나는 참. 나 지금 74년생 나 미치겠다 진짜. 부모 같은 저 한덕수 총리 49년생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고 이남이 얘기해. 그래 한번 양의원형 쳐보자. 양의원형 왜 71년생. 야 너보다도 3살 많은 누님이야 임마. 어디 젊은 여성이라고. 젊은 여성을 그리 공격하는 한덕수 총리 보니까 중년 남자로서 뭐 야 임마 너보다 3살 누님 자식이야. 71년생이 뭘 젊으냐 중반인데. 야 미치겠다. 야 50대 중반이 젊은 여성이냐. 아주 한 중년은 뭐 네가 중년 남성이라며? 그럼 여기 중년 여성이지. 중년이 50대 고민정이 한번 쳐보자. 나 이거 미치겠네 이놈. 고민정. 고민도 안 하고 한 고민정은 몇 살이야? 79년생. 이거 젊었다고 그래 젊었다고 치자 그래. 미친. 젊은 여성이다 그래. 그렇게 보이지? 젊은 늙은 여성이다. 젊은 남자다. 늙은 남자다. 너 이렇게 보지? 국회의원이다? 아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어? 매국노다? 아니다.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나? 에?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아니냐? 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젊은 여성이냐? 늙은 남자냐? 남자냐? 여자냐? 넌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야? 민주당의 이 이제 천박한 의식. 그냥 이게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다 똑같이 드러내는 거야. 참 젊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든 게 누구지? 참 웃기는 놈이네. 이래서 이렇게 나이를 보게 만들어요. 강선우도 한번 쳐볼게. 몇 살인지. 젊은 여성인지. 그래. 야, 78년생. 뭐 고민정보다 한 살 많네. 78년생. 그것도 젊었다고 보냐? 양의원 형 71년생 누님한테 너 누님한테 사죄. 젊은 여자라고 그랬어. 누님한테 사죄하라. 고민정한테도 사죄하고. 하나 별놈들이 다 있네. 이 어떻게 이런 민주당에 갖다 뽑았는지 몰라요. 장경태. 김한규 이런 놈들. 아 준석이 좀 데려가라 그거 좀 데려가. 결이 맞을 것 같으니까 데려가. 아 나 이놈들.